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달 청년 실업률이 6월 기준 최대인 10.5%까지 올랐습니다. 통계청은 지난달 15세에서 29세 청년들의 실업률은 1년 전보다 0.2%포인트 오른 10.5%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6월 10.3%를 찍은 이후 6월 기준 최대 수치입니다. 청년 실업률은 올해 2월 두 자릿수를 나타낸 뒤 좀처럼 꺾이질 않고 있습니다. 전체 실업률은 1년 전보다 0.2%포인트 오른 3.8%를 나타냈습니다. 새 정부 조세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정부가 증세 불가피함을 인정하고 공론화해야 한다는 지적들이 나왔습니다. 김유찬 홍익대 교수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주최한 조세정책 토론회에서 정부가 주장하는 실효세율 조정을 통한 세수 확보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명목세율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오문성 한양여자대학교 교수도 정부가 증세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증세를 공론화해야 한다며 구체적으로는 소득세나 상속세 인상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 부정심사로 순위가 바뀌었다는 감사원 발표에 면세점 업계가 당혹스러움을 나타내며 연루된 기업들은 특허 취소 등의 후폭풍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2015년 7월 당시 업계 1위 호텔 롯데를 제치고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된 한화 갤러리아 타임월드는 당시 사업자 선정 공고 기준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고 선정 과정이나 세부 항목 평가 점수도 알 수 없었던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2015년 11월 롯데를 밀어내고 사업을 따낸 두산도 정상적으로 입찰에 임해 최선을 다했다며 현재로서는 감사 결과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내놓을 것이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가상화폐 이더리움이 2거래일 연속 하락해 200달러 선 아래로 밀렸는데 이는 지난 5월 30일 이후 처음으로 한 달 전보다 절반 이하 수준입니다. 이더리움 하락은 가상화폐 시장 하락세와 그 흐름을 같이 합니다. 대다수의 가상화폐 급락이 일어나며 이더리움 역시 가격 하락세가 일어난 것인데 이더리움은 최근 50% 넘게 밀렸음에도 올 초와 비교한다면 아직 높은 수준으로 올해 초 8달러에서 2000% 넘게 오른 바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서정덕입니다. 시장은 지금 하락세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전강후약의 장세를 보이고 있고요. 장 초반에 2400선까지 진격하던 코스피 지수가 이제 2400턱 밑에서 다시금 넘지 못하는 뒷심 부족의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2400이라는 숫자 자체가 심리적 저항선인 역할도 하고 있고요. 워낙에 그동안 가파르게 올라왔던 증시이기 때문에 일부 조정이 지속적으로 보합권 수준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장에 맞춰서 외국인의 수급이 키포인트가 될 것이다. 2400을 가는 데는 외국인이 피를 쥐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은 뭐 이런 중론들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IT나 수출 관련주들은 잘 가는데 그 외의 종목들이 지금 사실 실적 하향 조정 등 받쳐주지 못하는 상황들이 나오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이 지속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또 옐런 의장의 의회 증언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전 세계 증시들이 출렁일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돈의 방향성에 대한 이동이 생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 긴축으로 이제 세계 돈이 좀 줄어들고요. 내놨던 돈들을 다시 회수하는 등의 여러 가지 선진국들의 금융통화 정책에 의해서 우리의 외국인 수급 상황도 충분히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의 스탠스도 바뀌고 있습니다. 조심해야 한다, 신중해야 한다라는 입장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내일은 또 선물옵션 만기일까지 준비가 돼 있어서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될지 오늘 투자 포인트 잘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코스피부터 확인하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 2392포인트입니다. 많이 하락하지는 않습니다. 2390포인트까지는 회복을 했고요. 현재 0.16% 약보합권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중 흐름들을 살펴보도록 하죠. 일중 흐름 살펴보시면 장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2398포인트 2400포인트 가까이 올라왔었는데 다시금 상승폭을 좀 내줬고요. 오늘의 저점도 그래도 의미 있는 건 2390선은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저점 부근인 2393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중으로는 봤고요. 수급주체 확인해보도록 하죠. 외국인이 153억 원 사고요. 개인이 1632억 원 삽니다. 외국인의 수급이 좀 많이 빠진 모습이 보입니다. 하지만 기관이 많이 팝니다. 2224억 원 팔고 있는 상황인데
금융투자와 투신이 팝니다. 금융투자는 928억 원 팔고요. 투신은 147억 원 팝니다. 연기금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샀는데 어제 1,500억 원 이상의 매수를 보여줬죠. 오늘도 그만큼은 아니지만 353억 원 정도 순 매수하고 있는 연기금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오늘 신고가 또 경신했습니다. 이제 250만 원까지도 뭐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관련주들, IT 관련주들, 수출 관련주들은 오늘도 잘 갑니다. 조선해운 관련주들도 잘 달리고요. 하지만 이 외의 종목들은 좀 지지부진한 흐름인데 시총 1위부터 4위까지 보시면 뭐 현대차,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전체적으로 잘 달립니다. 하지만 삼성물산이 좀 빠지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한국전력부터 삼성생명까지 모두 하락합니다.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는 CJ제일제당이 팔았습니다. 지분을 좀 팔면서 오늘 하락이고요. KB금융은 강보합권에서 움직입니다. 포스코는 이틀 연속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 좀 쌓여있는 것 같고요. 11위부터 15위도 살펴보도록 하죠. 현대모비스, LG화학은 상승하고 신한지주, SK텔레콤, SK는 하락하나 하지만 큰 폭의 상승과 하락은 보이지 않는 시총 상위주들의 흐름이었습니다. 코스피는 잔잔하게 흐르고 있는데요. 코스닥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652포인트까지 빠집니다. 이제 650선까지 위태위태한 모습인데요. 0.48%나 하락합니다. 3포인트 이상 하락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 연일 낙폭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느새 660선도 무너졌고 650포인트 초반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좀 걱정이 깊어질 만한 수치까지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중 흐름 어땠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 일중 흐름 역시나 어제와 비슷합니다. 지금 3거래일 연속으로 코스닥 지수는 그래프가 비슷한데 657포인트부터 652포인트까지 급락합니다. 오늘 빠진 지수만 5포인트가 넘고요. 위아래로 1% 가까운 등락이 보이고 있는 코스닥 지수입니다. 수급주체 좀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개인만 삽니다. 446억 원 개인이 사고 외국인 기관이 파는데 기관이 330억 원 팔고 외국인은 70억 원 순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등락폭을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셀트리온이 좀 많이 빠지네요. 오늘 3% 가까운 하락이고 메디톡스도 조정 나옵니다. CJ&M이 어제 낙폭이 좀 컸는데 오늘은 그래도 되돌림이 소폭 일어나지만 뭐 100원 정도 상승에 그치고 있네요. 로엔도 8만원 3,000원까지 밀렸고요. 코미판만이 상승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SK머티리얼즈, 휴젤 모두 하락합니다. 오늘 바이오 제약주들 뭐 전체적으로 힘들고요. 바이로메드도 소폭 상승에 그칩니다. 펌투스 2.7%, 유일하게 게임주가 그래도 좀 잘 달리는 모습이고 신라젠 오늘 낙폭이 5% 가까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어제 이어서 2거래일 연속 하락입니다. 3거래 연속 상승, 2거래일 연속 하락 신라젠이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GS홈쇼핑 SFA 하락하는데 SFA가 연일 하락폭이 큽니다. 37,000원대까지 지금 밀려내려왔고요. 제일홀딩스가 오늘 4%대의 신세를 분출합니다. 워딩 IPS 코오롱생명과학 하락하는데 코오롱생명과학은 낙폭이 무려 10%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 살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 하락입니다. 6원 20전이나 하락하면서 1144원대까지 지금 밀려내려왔고요. 0.5% 하락입니다. 원화 강세가 오랜만에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양증시 흐름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장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의 이경민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코스피 지수가 2400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는 있습니다. 오늘도 2400포인트 턱 밑까지 올라가긴 했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살짝의 조정이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뭐 요 정도는 건전한 것인지 그리고 순환매 장세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한데 오늘장 특징 한번 짚어주시죠. 네, 오늘장 특징은 IT가 강한 가운데 현대차 그리고 내수주 그리고 화장품 이런 업종들이 기존에 좀 소외받았던 업종 종목들이 반등을 하면서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코스피 2400포인트 돌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뭐 긍정적으로 좀 보시고 계시겠죠? 뭐 일단은 삼성전자 실적 서프라이즈에 힘입어서 2, 4분기 실적 기대감이 유입되고 있고 이후 앞서 말씀드렸듯이 업종, 종목별로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 코스피 2400 돌파 시도 가능케 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2400 돌파 안착 시도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은 돌파 안착한다고 해서 이게 추세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는 흐름인가라는 부분이겠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2400 돌파 시도에 나선다고 하더라도 그게 새로운 시장, 새로운 상승을 알리기보다는 고점 통과 가능성을 높이는 시그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실적 기대감이 다시금 높아지고는 있지만 2분기 실적 전망치가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 중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실적 서프라이즈 기록했던 삼성전자와 몇몇 IT 그리고 운송 업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업종에서 예상치가 전망치가 좀 하향 조정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더 높이기보다는 조금은 톤 다운 시키는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외국인 같은 경우는 최근 외국인 매매 패턴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최근 며칠 상관으로 보면은 어제 같은 경우는 뭐 외국인이 매수를 하기도 하고 1000억대 매수가 장막판에 들어오기도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원달러율이 그러니까 워낙 강세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순매수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뭐 장 후반에 뭐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외국인 입장에서도 원달러율이 더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더 강하게 살지는 못할 거다라는 시그널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외국인 매매 패턴에 있어서도 부담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2400 돌파 시도는 가능하지만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외국인 매물 부담이 코스피 발목을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2400포인트 돌파는 일단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그것이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보일 만한 요소는 아니다라고 체크를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흐름에 맞춰서 향후 증시 투자 전략 가져가야 될 텐데 어떤 방향성을 가져볼까요? 제가 지난주에 아마 20일 이동평균선을 중심으로 매매 전략을 짜 나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이러니하게도 7월 4일 이후 연속적인 21선 지지력 테스트 이후 최근 2400선에서 다시 바짝 다가서고 있습니다. 2400 이상에서는 좀 비중 축소를 제한드리고 만약에 2380선까지 올라온 21선 하향 이탈될 경우 조금은 저베타, 고배당주 중심으로 비중을 늘려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추세적인 상승을 기대하기보다는 한 템포 쉬어가는 흐름을 예상을 하고 거기에 따른 트레이딩 전략 21선과 2400선에서의 그 안에서는 조금 박스권 능력을 이어갈 수 있겠지만 21선 이탈할 경우에는 2300선 초반 뭐 2300선까지 좀 하회하게 된다면 한 2200선까지도 열어놓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진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의 이경민 팀장과 함께했고요. 이슈 칼럼 바로 이어갑니다. 마켓 리더들과 함께하는 시간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SPM 김형진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벌써 7월 중순입니다. 예, 조금 있으면 뭐 7월 15일 되고 오늘 또 초복이라고 하는데 보양식은 드셨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간에 기간 조성이 계속되고 있는 코스피 지수인 것 같고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속적으로 빠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마무리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런 조정 국면이 조금 더 이어질 것이라고 대표님은 지금 판단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조정은 기술적으로 보면은 이제 마무리 국면으로 들어섰다. 이제 방향을 잡아갈 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간 조정이 마무리 국면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 이제 방향성을 잡아갈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위쪽이냐, 아래쪽이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위쪽의 가능성이 조금 더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게 보는 이유 중에 몇 가지는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 번째로 제가, 지금 이제 꼽고 있는 거는, 어제 오늘 사이에 이 고점을 살펴보면은요, 코스피 200이나 선물 지수나 대형주 지수는 이미 전고점을 넘어서 있는 상태고, 그 상승 추세가 지속이 되고 있고요. 또 업종별로 놓고 보면 전기전자나 금융업종도 마찬가지로 전고점 넘어서 신고가 흐름으로 가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중소형 지수나 내수업종 이쪽이 최근에 좀 일부 투매 양상까지로도 좀 진입을 했었고 많이 약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IT 부품 쪽에서도 좀 중소형주 쪽에서 그러한 흐름이 나타나기도 했었는데 이제 이러한 하락이 지난 6월부터 시작했었던 그런 업종도 있고 하기 때문에 꽤 오래 진행이 돼 와서 이제부터는
그렇게 좀 많이 내렸었던, 그러니까 소외됐었던 업종 자체도 바닥을 다지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 반등이 나타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방향을 잡는다라고 하면 잘 가는 업종은 신고가 내고 있고 내린 업종마저도 바닥을 잡아간다라고 놓고 봤을 때 방향은 위쪽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차별화가 지속돼서 어느 정도 한계까지 온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동안에 좀 차별적으로 좀 소외를 받았던 그쪽도 단기 바닥 이후에 순환매성 반등도 가능할 것이다. 이 점을 좀 생각을 해서 이제부터는 차별화에 대응해서 안 좋은 쪽을 소외시키고 매도하고 뭐 이런 것보다도 오히려 반등을 노리는 투자도 가능하다는 점 놓치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업종상의 특징, 아까 말씀드린 IT하고 더불어서 금융주의 상승이 이번 주에 좀 눈에 띄는데요. 우리 시장 내부 흐름뿐만이 아니라 국내 환경 요인하고도 연결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금융주 상승 배경에 이제 금리 상승 추세로 진입했다는 그 논리가 있기 때문에요. 그쪽을 좀 살펴보면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예전에 이제 말씀드렸었던 박스권 하단, 그러니까 2.1%대에서 이제는 정상적인 하단 2.3%까지 진입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5월 저점 대비 적지 않죠. 16BP나 단기적으로 상승한 그런 모습이고, 그게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로전이나 한국의 금리도 마찬가지로 상승 추세로 진입한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 금리 인상도 안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금융주에는 이렇게 된다면 당연히 긍정적인 재료인데, 이러한 흐름이 이제 단기에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양적 완화 축소라는 것이 글로벌 흐름이고 중기적 흐름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면은 금융업종에 대한 판단에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흐름이 최근에 나타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국내 경제지표 관심이 간다. 그러니까 6월 같은 경우는 수출 지표가 시장의 반응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좀 우리 시장이 약세가 됐다. 또 약세이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을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7월은 좀 약간 틀렸습니다. 국내 수출입 지표 호전세가 지속되는 그런 지표가 나왔는데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죠. 특히 주식시장에서도 관심을 받고 있는 반도체 부문에 수출 단가뿐만이 아니라 물량의 증가가 나타났다는 점, 그 점에 포커스를 맞출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질적으로 좋아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제 지표에서 단순히 가격의 상승뿐만이 아니라 물량의 증가, 그러니까 우리 주식시장에서 계속 얘기가 나왔었던 거 아닙니까? Q와 P의 동반 호조세가 중요하다. 이 얘기가 실질적으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재개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흐름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전반적으로 이런 환경 요인이 시장 쪽으로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상방통을 약간 좀 무게를 두고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내일 옵션 만기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시장에서 그렇게 관심이 많이 가지 않는 걸 보면 무난하게 넘어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대표님? 내일 옵션 만기일 그냥 잘 넘어갈 것이라고 대표님도 마찬가지로 보시는 건가요? 예, 그 소문난 잔치에 뭐 먹을 거 없다, 뭐 이제 이렇게들 얘기들을 하는데, 네네. 내일은 이제 잔치도 아닐 것 같습니다, 아예. 왜 그러냐면은 6월 후반부터 거의 보름 이상의 기간 동안 지수가 박스권 등락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이 파생상품이 시장에 영향력을 주질 못하게끔 투자 주체별로도 포지션이 마찬가지고 그런 흐름 자체도 박스권에 있었기 때문에 크게 변동성을 만들 만한 그런 상황이 못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옵션 만기 직전일인 오늘 같은 경우도 장중에 약간의 변동만 키우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현재 흐름을 점검해보면 마치 지난 6월의 만기라고 아주 유사한데요. 그렇다면 6월에 조용했었던 흐름이 또 연상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한번 자세한 부분도 한번 점검을 해보면은요, 이 차익거래가 8천억 정도 매도 잔고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만기일날 청산이 된다면은 상당한 매수 위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지난 만기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ETF나 주식 선물과 연계된 물량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주는 물량, 이게 따져보니까 한 2천억 정도, 그리고 이제 이게 한 매도와 매도 우위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좀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매물에 상대하면서 항상 비차익 매수가 또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수량을 가지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도 아닌 상황에서 내일을 매도 위다 안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없을 것이고, 지난 학습 효과로 인해서 지난 6월에 모습하고 좀 비교해 봤을 때 거의 유사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조용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오늘도 그러한 모습들이 미리 좀 조용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만약에 뭐 내일 뭐 조금의 좀 변동성이 생겨가지고, 어떤 좀 변동성이 확대되는 그런 요인이 발생이 된다 하더라도 단기 마무리되는 그런 정도로 생각할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옵션 만기 그 자체의 이제 의미나 만기일이 시장에 주는 직접적인 그런 영향보다도 시기적으로요. 내일부터 다음 주까지 이어지는 시간이 타이밍상으로 변곡 가능성이 높다는 점, 이 점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옵션 만기일은 별론데 그 시기적으로 내일하고 그 이후에 다음 주까지 이어지는 시간이 좀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따져보면은 만기일이기 때문에 하는 요인은 약간 있습니다. 뭐냐면은 외국인 투자자가 그동안에 좀 매도 포지션을 많이 좀 쌓아놨었는데 그게 내일 지나면 이제 자동 청산돼서 없어지니까 외국인 쪽에서 시장을 누르는 그런 힘도 이제 좀 적어질 테고요. 또 하나는 중기 추세선이 2390포인트까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지수하고 별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 수렴 뒤에 어느 정도 방향을 잡아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죠. 위로 올라가든지 아니면 무너지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타이밍상으로 내일 이후부터가 중요한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이러한 시점에서 또 중요하게 펀드멘탈 상으로는 기업 실적 발표가 이제부터는 이번 주 후반부터 본격화된다는 것이죠. 그동안은 뭐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 정도 뭐 이제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이번 주말 후반부터는 그 이외에 이제 본격적인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기 때문에 그동안에 뭐 미리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뭐 의미가 있겠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이긴 한데, 그것은 이제 주가가 계속 상승해가지고 높이 있었을 때고,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그렇고, 이제 기간 조정을 어느 정도 보인 상태에서 그 기업 실적 발표가 다가왔다는 점, 이전부터는 안 좋은 점도 주가에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 활력이 될 수 있다. 결국 바닥을 확인하고, 안 좋은 경우는 바닥을 확인하는 경우가 될 테고, 좀 좋게 나오면은 다시 고점을 높일 수도 있는 그런 타이밍이 되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우리 시장보다 미국 쪽이 약간 좀 빠릅니다. 이번 주 후반부터 JP모건하고 시티그룹 같은 금융주가 나오고, 관심은요, 다음 주 초죠. 넷플릭스로부터 시작해서 월말까지 이 빵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IT 기업들이 줄줄이 실적 공개가 됐고, 실적이 발표될 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로 이제 후반 쪽에서 IT 기업들이 또 실적을 발표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실적 발표만 한다면 좋겠느냐, 이것이 아니라 그 종목들의 주가 흐름을 최근에 살펴보면 이 빵 기업들을 대표적으로 놓고 봤을 때 최근에 좀 급등락이 좀 많이 나타났는데 이런 주가가 단기 조정이 마무리되는 양상에서 다시 전고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 점이 참 특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만약에 실적이 뒷받침된다면 다시 신고가를 기록할 수도 있는 그런 흐름이라는 점에서 거의 뭐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겠다. 물론 실적이 안 좋게 나타나면 그렇지 못하겠지만요. 일단 실적이 좀 좋게 나을 것이다 라는 전제를 깔고 본다면은 그렇게 좀 좋은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최근에 조정 없이 계속 신고가를 내고 있었던 방위산업이나 항공주 이런 쪽은 신고가 흐름이 계속 동반상승으로 그런 분위기로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시장의 상승이 재개되는 그럴 가능성, 미국 시장 얘기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이고, 그게 우리 쪽으로도 또 여파를 미칠 것이다. IT 쪽은 당연히 여파를 미칠 테니까요. 그렇게 해서 긍정적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국의 경우는 뭐 최근 강세 보였었던 금융주 핵심 KB금융이 이제 다음 주부터 실적 발표를 하고 있다는 점이 좀 주목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렇게 좀 좋은 요인들이 좀 있는 건 사실인데, 이 중에서 좀 약간 안 좋은 점도 하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이제 악재성 재료가 보유된 그런 업종이 있는데, 음식료 업종이 그렇습니다. 이게 최근에 좀 급락, 우리 시장에서도 좀 급락을 보이고 있고 해서 보유자분들이 좀 많이 걱정을 하실 텐데, 이게 좀 우리 시장뿐만의 얘기가 아니라 글로벌 동반 추세라는 점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다우존스 음식료 지수도 고점 대비 이번 달에 며칠 안 되는 사이에도 한 5% 급락을 만드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우리 시장에서는 지금 환율하고 원자재 가격 상승 이렇게 두 가지를 꼽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 기업들은 환율하고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다라고 본다면 최근에 이제 곡물 가격 급등세를 하고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 이게 이제 요인이 작황무진 같은 변수가 있긴 한데 만약에 상품 가격의 상승이라면 자산시장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좀 좋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자산 상품 시장 중에서 곡물 가격만의 상승이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은 관련돼서 악재로 작용되는 기업과 업종, 특히 음식료 업종이 되겠죠. 이런 경우는 현재 곡물 시세 상승 흐름이 어느 정도 둔화될 때까지는 약간 좀 주의할 필요가 있겠다. 좀 안 좋은 쪽은 약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주의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미국의 팡 얘기부터 해가지고 음식료 업종까지 쭉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향후에 대응 전략을 짜보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어떤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가져가 볼까요? 네, 어쨌든 지수 기간은 지수의 기간 조정은 마무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향은 잡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저는 좀 이쪽 방향을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실적 시즌 본격화되면서 실적이 뒷받침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렇다라고 본다면 업종의 차별적 대응 전략 이것이 예전하고는 약간 좀 다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주도업종 IT나 금융 쪽은 당연히 계속 똑같은 접근 전략이 필요하겠지만 그 반대쪽에 비주도주, 그러니까 낙폭이 좀 생긴 업종들요. 이게 단기적으로 바닥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이제부터는 무조건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낙폭과대 이후에 반등이 나타나는 순환매가 가능하다는 점 주의해서 이쪽도 좀 어느 정도 비중을 약간씩 좀 늘려가면서 단기 트레이딩 접근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투자 전략까지 쭉 들어봤습니다. SP맥 김형진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평택촌놈의 정석 투자 시간입니다. 정호영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 상황도 그렇게 좋진 않고 뭐 어느 정도 비슷한 흐름들이 이번 주 내내 가져가는 것 같고요. 삼성전자만 계속 잘 달립니다. 전반적으로 어떤지 분위기 살펴주시죠. 네,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지수를 보셔서 아마 아실 겁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강력한 우상향입니다. 오늘만 그런 게 아니고요. 어제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제와 오늘 이틀의 분봉을 보시면 완전히 45도 각도로 맹렬하게 상승하고 있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추세적으로 우하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봉만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좀 안타까운 상태고요. 코스닥은 더 심해요. 코스닥은 뭐 하락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그런 식으로 말씀드렸었잖아요. 코스피가 2400이 돌파가 되면, 예, 그러면 모를까. 그렇지 않는 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1선에서는 점점 멀어지고 61선에 가까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코스닥은 현재 61선 거의 입막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좀 탄력이 없어요. 하여간 지금 장세로 본다 그러면 사실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이런 상태입니다. 삼성전자 혼자서 가는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지금 상황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지수하고 현재 그 전체적인 종목의 등락이 별개이기 때문에 약간 좀, 지수를 의식하면서 보면 안 되겠고요. 중요한 게 포인트가 뭐냐면요. 지금 저는 그래도 그동안 계속 그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삼성전자가 250만원 돌파하게 되면, 코스피도, 올라갈 것이다. 사실 그게 정상이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정상입니다. 근데 지금 삼성전자가 이렇게 강한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코스피가 지금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2400을 못 가고 오늘 2499까지 갔다 다시 밀리거든요.
그래서 아 저는 오늘 이거 보면서 과연 이 삼성전자가 정말 얼마나 더 이 역할을 할지 이게 좀 걱정스럽고요. 이렇게 된다 그러면 정말 삼성전자가 뭐 260만 원, 70만 원이 아니라 300만 원 가야지 코스피가 이게 덩달아 올라가지. 이렇게 됐을 때 만약에 여기서 더 이상 안 가고 조정을 좀 받는다 이럴 경우에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좀 강한 조정 나올 것 같고요. 코스닥은 이미 지금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걱정스럽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볼 때는 하여간 제가 주식을 정말 오래 했지만 정말 처음 보는 장세예요. 제가 보다 처음 봅니다. 이렇게 디커플링이 심한 게 없어요. 어제 제가 저녁 방송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방송 내용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코스피와 코스닥이 이렇게 디커플링이 될 수가 없다.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최고점에서 괴리감을 만듭니다. 뭐 조금만 더 가면 돌파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코스닥은 역대 최고가에서 77% 하락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코스피 4대 업종 내에서도 전기전자, 운송장비, 철강금속, 화학 중에서도 사실 전기전자 하나만 올라갑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게 말이 지수 2400이지 체감지수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300포인트 정도 낮게 보셔야 된다고요. 근데 종목의 순환매로 본다 그러면은 오히려 과거 코스피 700이나 800선일 때보다 더 못해요. 그래서 아마도 개인 투자자분들 상당수가 좀 고생을 좀 하고 계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정석 투자하시기 바라겠고요. 어쨌든 힘들겠지만 뭐 여기서 조정을 받으면은 저는 오히려 종목 장세 온다고 주장하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좀 기다려 보시기 바라겠고요. 어차피 삼성전자는 다음 주 수요일이나 목요일 정도에 자사주가 이제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당분간은 아마도 자사주 밀파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250만 원이 돌파가 되는지 안 되는지 되면 언제 되는지 체크했다가 다시 제가 전략을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업종 테마에 오늘은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지 업종 테마 얘기해볼까요? 네, 업종은 코스피 전기전자입니다. 그래서 코스피 전기전자에서 뭐 지금 삼성전자 잡을 수는 없고요. 중소형주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개별주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마주는 바이오 폴리머 관련주인데요. 이쪽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접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종목 얘기 이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오늘은 종목을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량주부터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LG 디스플레이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세요. 보유자의 경우에는 39,000원 돌파하거나 35,000원 깨면 던지시고요. 미보유자는 확실하게 조정받는 61선까지 기다려보자. 그때가 되면은 아마도 여러분들이 직장인들도 충분히 매수해서 수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없는 분들이 지금 들어가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가 원맨쇼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아무도 모르고요. 또 한 가지는 항상 우리는 북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지수에 대해서는 지금 약간 경계감이 필요하다 설명드렸고요. 두 번째는 바로 현대 미포조선입니다. 현대 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면은 이 종목은 그렇습니다. 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11만원 또는 9만원에서 매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딱 1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에 관련해서는 이미 12만원대일 때 제가 직선물 매도하자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벌써 한 20% 빠졌죠. 그리고 미보유자는 이거는 120일선까지 한번 기다려보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별주 두 개 또 설명드리겠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는 윈팩입니다. 윈팩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는 홀딩하세요. 아직까지는 추세가 나쁘지 않고 이제 반등하려고 시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홀딩하시고요. 미보유자는 5일선 이탈되면 여러분들이 접근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윈팩은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 실적이 안 좋아서 좀 내려왔던 종목인데 제가 볼 때는 뭐 앞으로 실적이 좋다면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필요가 없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종목은 코나이예요. 코나이하고 아이 같은 경우에는 2년 전에 고점이 5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적정 주가가 한 3만 원대 좀 넘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역시 실적이 좀 안 좋아서 내려왔었는데요. 보유자는 그냥 홀딩하시고요. 미보유자는 5일선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인터플렉스가 엄청나게 갔었잖아요. 한 1년 만에 한 거의 300% 이상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 원 이하가 4만 원까지 최근에 올라갔었는데 그러면 실적이 그러면 작년에 좋았냐? 아닙니다.
재작년에 엄청난 적자였고요. 작년에도 적자였어요. 올해 1사분기까지도 적자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현재 적자인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앞으로 흑자 전환된다든가 실적이 좋아질 것 같으면 그걸 모멘텀으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지금 비록 적자 기업이더라도 저평가돼 있고 기술적으로 하락 지지해주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나이까지 종목 이야기 자세히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장 마감까지 1시간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어떤 전략을 가지고 대응하면 좋을지 짚어주시죠. 네, 뭐 전략은 일단 현물부터 말씀드리면 한 주식비중 한 50% 정도 하시길 바라겠고요. 지금은 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주 전업용 단타를 치던가 아니면 아예 준비 종목을 들어가던가 그럼 단타 종목은 거래량이 급등하면서 초반에 좀 강세였다가 밀리는 이런 종목 들어가야겠죠. 아니면 차라리 저평가되고 바닥을 기고 있는 우량주라든가 개별주 잡고 홀딩하든가 이것밖에 없어요. 뭐 굳이 말씀드린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중소형들 중에서 적정 주가 대비 저평가된 종목 잡아 보시길 바라겠고요. 파생 같은 경우는 오늘 저는 마지막 그 매도 배틀을 시도하고 싶다. 그래서 현재 314.59포인트가 평균적인 매도 가격이 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홀딩할 수도 있고 청산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만약에 중가 무렵을 다시 판단하기로 하겠고요. 어쨌든 오늘하고 내일이 이제 옵션 만기주기 때문에 옵션보다는 선물 쪽에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호영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장 내일장 1부 쭉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 예고해드립니다. 라이브 매매타임 2부에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된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이 가능합니다. 유한타증권 은평지점의 지문상대리 AR인베스트먼트 오현진 팀장 두 분과 함께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